자동차 핸들 그려볼게요. 크리에이트 쉐입 서클. 서클은 라디우스를 한 200 정도로 해서 보고요. 모디파이에서 처음부터 서클을 이터폴레이션을 아답티브 최적화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는 이렇게 지글지글하던 것이 아답티브를 체크하면은 곡선을 가장 최적화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에디트 스프라인 들어가고요. 스프라인을 자 서브 셀렉트 스프라인에서 스프라인 선택한 것을 아웃라인 줄게요. 아웃라인은 30 정도 주고요. 자 안에 들어가져 있는 얘를 복사하려고 그래요. 쉬프트키 누르고 Y축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복사를 했고요. 자 불린을 주겠습니다. 교집합으로 불린해서 안쪽 걸 클릭해서 불린을 줬고요. 서브 셀렉트 버텍스로 요 버텍스를 약간 위로 올리고 양쪽에 있는 버텍스가 입술 모양 같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무스 부드럽게 처리했더니 윗부분이 모양이 안 맞네요. Y축으로 약간 올리고 베지어 곡선을 이렇게 동글려서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스프라인으로 요 스프라인은 디터치로 분리가 되어야지만 어레이 할 때 얘만 어레이가 돼요. 디터치를 해볼게요. 디바이드 바로 밑에 있는 디터치 버튼으로 OK 디터치를 했고요. 좋아요. 가운데 컬을 자 가운데 있는 얘를 어레이를 주겠습니다. 자 어레이는요 최종 결과값 자 로테이트 중에서 얘를 클릭해서 Z값 360도를 카피를 하는데 카운터 3개 프리뷰 했더니 중심이 안 맞았네요. 버튼 자 중심이 안 맞을 때는 중심을 한번 잘 맞춰서 해볼까요? 자 왜냐면 얘는요 자기 스스로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지만 중심이 맞는데 다른 중심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유저가 지정한 중심으로 어레이를 다시 한번 합니다. 카운터 3개를 미리 보기 해볼까요? 미리 보기 아 모습이 잘 맞았습니다. 오케이 해줬어요. 각자 분리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어타치 합니다. 이때는 어타치 멀티 하면 이름들이 뜨니까 올 해서 어타치 해줘도 되고요. 베벨을 줘보도록 할게요. 베벨은 레벨 1에 하이트 5, 아웃라인 5, 레벨 2에 하이트 10, 레벨 3는 하이트 5, 아웃라인 마이너스 5. 자, 요 모습 한번 살펴보면 얘가 요렇게 옆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얘는 기본적으로는 라이니어 형태예요. 얘를 커브로 부드럽게 하겠다. 커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그먼트가 3개 이상은 되어야 되니까 4개 정도를 줬어요. 이거를 스퀴즈 한번 줘볼게요. 스퀴즈 자 스퀴즈에 들어가서 어마운트는 0.5 정도로 어때요? 얘가 봉긋해지는 거 보이십니까? 커브의 값도 약간 올려줬고요. 자 라디얼 스퀴즈 부분도 마이너스 0.05 해서 모습을 좀 만들어줄게요. 얘는 3 정도 좋습니다. 근데 모습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스퀴즈 모디파이 스택을 펼쳐서 센터로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습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이제 여기다가 마크를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복제하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론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V 카피 형태로 복사를 해야지만 스케일을 변형을 줘도 모습이 변하지 않겠죠. 원본까지 스케일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방금 복사한 얘를 스케일을 10%로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 바닥에 숨어있죠. 얼라인으로 정렬합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얘를 클릭해서 Z값이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의 미니멈 가장 작은 값을 타겟으로 선택한 오브젝트의 Z값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맥시멈에 갔다가 OK 붙여넣고요. 탑뷰에서 약간 모습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겠죠? 이제 글씨를 써보도록 할까요? Create Shape Text 자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데 글씨는 내가 뭐 보기 좋은 위치로 이렇게 잘 정렬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두께를 살짝 주고 정렬을 합니다. 얼라인 전체 오브젝트의 Z값에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의 미니멈이 타겟으로 선택한 오브젝트의 맥시멈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모습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원하는 재질을 넣고 렌더링을 해서 마무리하시죠.